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증권면의 토끼사입니다. 거북이 코스피 실어 미 주식 쏠리는 개미. 사실은 뭐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국장,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미장, 좀 미국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방향은 이미 이렇게 정해졌고요. 이게 사실 요 몇 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늘고 있고요. 올 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거의 뭐 국내 시장과 비교했을 때 9대 1까지 육박을 할 정도로 크게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 이 표에 한번 보시죠. 올해 개인들 순매수 상위 주식형 ETF 10개 상품들 리스트업을 좀 한 건데 1등부터 10등까지 다 미국 시장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 미국장에 쏠려 있는지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수익률도 좋습니다. 뭐 일단 금액 뭐 7,470억 정도 가장 순매수 많이 한 타이거, 미국 S&P 500의 뭐 이렇게 매수 규모 이런 것들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고 보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미국 테크 탑 10, 뭐 반도체 등등등 지수 관련된 어떤 그런 상품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특정 섹터 그러니까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그다음에 탑 10,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에 좀 더 집중된 그런 상품까지 다 두루 상위 많이 사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더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수치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올 들어서 4.6%,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나스닥 같은 S&P 500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4% 넘게 올랐거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 투자한 분들은 대부분 14% 이상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타이거 S&P 500 같은 경우 현재까지 17% 넘게 수익률을 냈으니까 사실 이거를 보는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뭐 시원찮죠.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주가가 오를만하면 분할 상장, 뭐 교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그런 회사들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결국은 밸류업 하는데 단순히 제도적인 어떤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 스스로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뭔가 주주를 위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더 적절히 펼치지 않는다면 밸류업 정책 사실은 용두삼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향하는 네이버 울고 인도 가는 현대차 웃고 앞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웹툰 미국 상장한다 이제 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공통점이죠. 현대차도 인도 법인을 지금 인도 시장에 상장을 시킬 예정이고 네이버는 이제 오늘 상장을 하고 둘 다 이제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주가는 그림에서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거의 29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2주 최고가 경신한 이미 상황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둘 다 IPO를 자회사 IPO이기 때문에 모 회사에 뭐 지분이 희석된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어차피 공통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한 회사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한 회사는 오히려 회사의 가치가 모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재료로서 이 자회사의 해외 상장이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는 결국은 모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잠재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또는 반대로 어떤 불안감 이게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잘 아신 것처럼 현대 인도에서 시장에서 2위를 판매 2위를 기록하고 하고 있고 경쟁도 물론 인도도 심하긴 합니다만은 현대차가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올 어라운드 전략이죠. 내연기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모든 차종의 차를 생산하는 이 올 어라운드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밖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라인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 뭔가 이런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명쾌한 어떤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네이버의 향후 성장성에 이런 부단한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이런 앞으로의 미래 상황에 과연 네이버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불안감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모회사의 현재 부진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밸류업 얘기 좀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신학대 허강성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좀비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평균치를 까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연구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국가별 기업 가치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5,331억 달러로 1위를 이렇게 하면서 쭉 보는데 우리는 뒷부분에 있죠.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상장사 기업 가치 총합이 최하위권이라고 좀 결론을 좀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현대차 같은 이런 아주 글로벌한 그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깎아먹는 그런 이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장사들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상장 폐지 등의 명목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80%가 코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수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또 작년 파도 사태 이후에 새로운 기업들의 상장도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또 표 하나 더 있습니다. 한계 기업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벌어서 이자조차 못 내는 이런 한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4개나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를 깎아먹고 또 밸류업에 대한 성과를 떨어뜨리는 이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좀비 기업과 한계 기업들의 시장에서의 퇴출,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삼성 얘기입니다. 삼성이 어제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뭐 하반기 경영 전략, 하반기 뭐 저 좀 재정 전략 뭐 이런 식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전략회의인데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수장이 되고 있는 첫 주재한 회의이기도 하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평소보다 좀 적은 규모로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소위 말하는 핀셋으로 스페셜한 어떤 그런 어떤 위기 부문에 대한 해결책을 내자라는데 이번 글로벌 전략회의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 감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현재 삼성전자 위기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HBM 문제, 그 다음에 TSMC와 이 파운드리 쪽의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 여기다가 최근에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XL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한 삼성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충분히 뭐 논의가 될 만한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건 전영현 부회장의 역할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뭐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기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좀 약간 혼돈의 상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영현 부회장의 그동안의 과거의 이력을 보면 원래 이제 반도체 D램 엔지니어로 출발해서 쭉 성장을 해서 사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삼성 SDI 사장을 거쳐서 또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미래 전략 기획 담당까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반도체 부문 수장을 맡은 건데요. 결국은 시야가 단순히 메모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현 부회장이 또 수장이 된 거고 아마 그래서 수장이 됐겠습니다만 전현 부회장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의 삼성전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결국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3년, 5년 뒤에 삼성전자의 모습까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